네, 11시 45분. 예, ITX 13편성.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편성이고, 저 뒤에 또 있는 편성이 있죠. 그래서 4개량씩 해서 앞쪽이 예, 5, 6, 7, 8 혹한이고요. 뒤가 1, 2, 3, 4 혹한. 근데 요거는 이제 열차만 복합되어 있고, 예, 목적지는 다 부산까지 가는 열차입니다. 예, 부산까지 8량 편성을 유지하는 거죠. 요거는 58분에 출발하는 부산의 KTX 열차가 되겠습니다. 자, ITX 마음. 예. 여기 이제 이런 표시도 뭔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, 저는 뭐 그런 의미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. 그 다음에, 예,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 고상호음과 저상호음 다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예, 그렇죠. 좋겠습니다. 아, 사람들 많이 내려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아하니 저기 ITX 마음보다는 고속철 타시는 분들 같네요. 아무래도 아무래도 더 많겠죠. 고속철이 뭐 열차도 훨씬 더 많고. 네, 7호차. 이게 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신 열차이기 때문에 깨끗하죠. 아주 쾌적합니다. 네, 12시 2분 부산 이렇게 복합열차인데, 복합열차하고 끝까지 같이 가니까 사실은 그 번호를 따로 붙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, 네,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. 평택, 천안, 저치원, 신탄진을 사는군요. 신탄진 정도를 사는, 그냥 뭐 평범한, 레귤러한. 여기 이제 13편성이고 21편성. 21편성도 4칸. 이렇게 좀 있죠.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복합열차로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관통할 수가 없는 거고요. 목적지가 다른 열차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분할해서. 아마 그 어디야 목포하고 여수 엑스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달리는 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최근 사정은 잘 모르겠네요. 자, 예,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호차. 예,